냉면의 계절이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차찬민입니다. 오늘은 대전하면 냉면, 냉면하면 원미면옥 빼놓을 수 없겠죠. 물론 3대 뭐 냉면집이 유명하지만 이 집은 특이하게 양육수를 내서 하는 냉면 맛집이에요. 어디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 여기도 이제 곧 4대 냉면집으로 가기를 간절히 기원해봅니다. 렛츠고! 궁금하면 구독, 좋아요. 처음 내는 육수 아주 많이 믿니. 닭고기 돌려가지고 있고 계란 하나 올려가 있고요. 자, 여기는 닭고기 베이스 냉면집이라서 닭고기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더 특이한 것은 숟가락이 없습니다. 국물은 맛이 없어요. 들고 마시는 수밖에 없어요. 먹어볼까요? 밑에 고춧가루가 조금 있어서 살짝 칼칼한 느낌입니다. 볼까요? 맛은? 슴슴한 냉면에다가 제가 칼칼함을 더했어요. 그리고 당육수 특유의 국수 맛이 나네요. 닭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으실 것 같아요. 좋습니다. 약간 슴슴하면서 닭육수에 좋아하시면 아주 좋찬 1차로 맛을봤으면 변신시킬 시간 식초 아 겨드야 카카 좋아하시는 분은 다대기 축하해요. 냉면의 변신은 무죄. 변신 냉면의 맛은 아까보다 훨씬 칼칼해지고 좋아졌어요. 겨자 맛도 있고 자극적인 거 좋아하시면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추천할게요. 저는 겨자는 다대기가 좀 들어간 게 좀 낫네요. 간이 짱맞아. 기다렸더니 과거하고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여름에는 혈미 잘 먹었습니다. 아직도 주워 있는 사람들 보이시죠? 그만큼 인기가 있는 곳이에요. 그러나 아 가격이 많이 올라서 슬프네요. 치솟는 물가를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는 그런 냉면집이었습니다. 예전에 한 5,000원, 6,000원, 7,000원 하다가 지금 9,000원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그 3대 냉면에서 먹을 수 없는 당육수 냉면을 먹을 수 있다는 점 정말 특이하게 잘 먹었고요. 끝! 다음 맛집에서 또 올게요. 안녕! 구독, 좋아요 누르셨죠?